물건의 박승원 강사입니다. 오늘은 발목 가동성을 살려주는 운동이나 테크닉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평소에 발목 쭈그려 앉기가 조금 제한이 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 후에 종아리가 많이 단단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혼자서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운동들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발목 가동성 중에 많이 제한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발등 쪽으로 구부러지는 이 움직임이에요. 도시플렉션이라고 하죠. 그 도시플렉션의 가동성을 먼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검사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길게 뻗은 자세에서 검사자 같은 경우는 이 발끝에서 복사뼈의 길이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. 복사뼈의 길이를 맞춰주시고 그대로 도시플렉션 했을 때 지금 오른쪽이 조금 더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도시플렉션이 조금 제한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자, 다시 이렇게 검사로 진행을 하셨을 때 검사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겠죠? 혼자서 자기 발로 이렇게 도시플렉션 해보면서 더 안 되는 쪽을 찾아서 이쪽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첫 번째 하실 운동은 신장성 수축 운동입니다. 도시플렉션이란 움직임을 방해하는 근육은 크게 우리 알고 있는 종아리 근육, 가장이근과 비복근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. 그 근육들을 이제 단순 스트레칭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신장성으로 늘어나는 기기에 적응할 수 있게 운동을 시켜주셨을 때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부상 방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.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계단이나 이런 스텝박스 위쪽에 올라가시고요. 그대로 두 쪽 발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가 제한되는 쪽 발로 지지하면서 천천히 떨어지시면 돼요. 떨어지실 때는 이쪽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서 뒤꿈치가 발 앞꿈치보다 좀 더 깊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만 한번 해볼게요. 이 운동 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제 발가락 근육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발 앞꿈치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을 시켜주셔야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. 발가락 근육들을 너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근육들의 긴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그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아요. 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이 두 개가 있거든요. 무릎을 구부리고 했을 때 속에 있는 가장이근이라는 근육까지 좀 더 선택적으로 운동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대로 올라오셨다가 반대쪽 발을 뒤꿈치에 올려놓으시고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천천히 떨어지십니다.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그대로 올라오셨다가 좀만 더 내려오겠죠. 한 번 더. 오케이. 아주 좋습니다. 다시 올라오셨다가 천천히 조절하면서 확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갈 수 있게 아주 좋습니다. 자, 운동 같은 경우 실제로 선생님들 하실 때 한 10회 정도 끊어서 2에서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돼요. 자, 다음은 이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. 말 그대로 관절 내에서 움직임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.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발등 쪽으로 굽히는 동작을 할 때 단순히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안 늘어나서라기보다 앞쪽에서 뭔가 찝히는 통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. 쭈그려 앉기나 그런 거 했을 때 찝히는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거,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해주시는 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관절 사이에서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좀 필요합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편하게 지금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방법적인 부분은 일단 이 밴드 좀 탄력성이 아주 강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게 좋아요. 지금 이 밴드는 저희 교육원에 이제 프리엑스 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. 프리엑스 밴드를 복사뼈
내측과 외측 복사뼈 바로 아래쪽에다가 걸어주시는 거, 이게 포인트입니다. 위쪽에다가 걸지 않고 아래쪽에다 건 상태에서 장력을 당겨 놓은 상태. 지금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. 그 상태로 이 루시플렉션이 나올 수 있게 무릎을 앞으로 굽혀주실 거예요. 아주 좋아요.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쭉 갈 때 무릎이 안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새끼발가락 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. 돌아오시고 아주 좋아요. 자, 이거 하실 때 선생님이 밴드의 장력이 너무 세지 않고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밴드의 장력을 조금 더 늘려서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때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마찬가지로 주의해 주시고요. 자, 이런 이 관절에서 모빌리티를 살려주는 기법은 아까 운동이랑 마찬가지로 한 10회 정도 해서 2에서 3세트 정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과 테크닉까지 적용을 해 봤다면 이게 검사로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. 마찬가지로 복사뼈의 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대로 루시플렉션. 루시플렉션의 양이 지금 똑같아졌고요. 양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관찰하는 게 핵심입니다. 실제 이 루시플렉션은 지금 여기서 냉동적인 굽힘 했을 때 한 10도, 지금 이 발이 지면과 수직한 것보다 약간만 더 뒤로 가면 굉장히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검사 그리고 운동과 테크닉까지 마지막으로 전후 비교까지 실제 발목 가동성을 살려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. 혼자 할 수 있는 동작들로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쉽게 하실 수 있다 생각 들으셨을 거예요. 꼭 한번 해보시고 발목이 안 좋으시거나 혹은 종아리가 평소에 좀 땡땡 굳거나 아프신 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